皆さん、 こんばんは。 도쿄 K짱です。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도 기묘한 이야기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굉장히 잔인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족 간에 생긴 범죄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저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2007년 5월 15일 오전 7시경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츠시에 있는 아이즈 와카마츠 경찰서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자, 후쿠시마현에 있는 아오이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3학년 남학생인 어떤 한 남성이 경찰서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어떤 가방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소년은 절단된 여성의 머리를 통학용 검은 패브릭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 거야. 머리가 들어있었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나?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이런 일이. 그때 응대한 여성 경찰관은요, 그 가방 안에 있는 머리와, 그러니까 머리인가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눈이랑 그 경찰관, 여성 경찰관 눈이 이렇게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여성 경찰관이 졸도를 했대요. 그래서 의무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경찰이 소년의 집 아파트에 달려온 결과 이불 위에서 어머니의 머리 없는 시체가 발견됐어요. 아니, 그치. 아니, 가방에, 아니, 고등학생 남자 가방에 머리가 들어있는데 집으로 달려갔더니 목 잘린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불 위에서. 그리고 피가 묻은 칼도 그 집안 실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15일 오전 한 1시 반에서 2시쯤 자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기가 진술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소년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살인과 시체 손괴 혐의로 소년을 입건합니다. 자, 그럼 소년이 엄마를 어떻게 죽였냐? 소년은요, 5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자고 있는 어머니를 일단 칼로 찔러요. 그리고 톱으로 엄마의 목을 절단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이 살고 있던 동생이 다른 방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눈치채지를 못했던 거지. 그리고 또한 오른팔이 잘려 있었어요. 엄마 머리만 잘린 게 아니야. 엄마의 오른팔도 어깨 부근에서 톱으로 이렇게 절단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떻게, 이 학생이 어떻게 이 엄마를 죽이고 어떻게 했냐. 자, 일단 이 남자의 이름은요, 쿠리타 쿄헤이입니다. 당시 나이 17살이었고요. 그의 어머니의 나이는요, 당시 47살이었어요. 자, 이제 이 쿄헤이는요, 엄마를 죽인 후에 인터넷 카페에 갑니다.
인터넷 카페 뭔지 알죠? 그러니까 겜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인터넷 카페는 좀 달라요. 이게 좀 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의 인기 아티스트였던 비스티 보이즈라는 그런 가수 그룹의 DVD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실제로 이 소년이 직접 가서 자수했던 경찰서 사진입니다. 자, 이후 오후 한 6시 20분쯤 휴대전화로 택시를 예약하는 거야. 어디로 와주세요. 그리고 6시 50분쯤 택시에서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이곳, 이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에서 새어나왔는지 택시 뒷좌석에는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해요. 자수할 때 소년의 옷에는요, 살해하다 튀겼는지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목과 머리에는요, 칼로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목만 자른 게 아닌 거야. 목과 머리에 계속 이렇게 한 거겠지. 그리고 엄마의 손에는요, 하지마! 라고 이렇게 저항할 거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근데 윽! 놀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죽지 않잖아. 그래서 엄마가 하지마!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항할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무수한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사건 며칠 전, 아파트 근처의 홈센터에서 일단 톱을 구입합니다. 엄마의 목을 자를 때 사용할 톱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 마트에서 산 거야. 그리고 나서 15일 오전 1시 반쯤 자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일단 엄마의 목과 팔을 절단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렇게 진술했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다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고 싶었거든요. 제각각 이렇게. 근데 시체 자를 때 드드드드드드드 소리 나잖아요. 아, 그럼 옆방에 있는 동생이 그 소리 깰까봐. 그래서 그냥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요. 양말에는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양말까진 갈아 신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학교 가방에다가 엄마의 머리가 든 그 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노래방으로 갑니다. 가라오케로 가요. 근데 얘가 노래방에 있을 때 이 가방이 어디 있었냐? 엄마의 머리가 든 그 피 묻은 가방은요, 그냥 그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넣어놓고 밖에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논 거야. 그리고 가라오케가 끝난 뒤에 PC방으로 갑니다. 인터넷 카페로 가요. 약간 5시 전부터 한 약 2시간 정도 이 인터넷 카페에서 음악 DVD를 감상해요. 그때 들었던 게 비스트 보이즈.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의 더 그룹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야. 감상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가게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콜택시를 부른 거야. 어디로 와주세요. 제가 예약했던 택시가 도착하자 이 남자는 택시를 타고 아이즈 와카마츠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제가 엄마 죽였어요. 전달한 가방에는 엄마의 머리가 들어있었고요.
자, 엄마의 시체는요, 목에 절단된 것과는 별도로 몸에 큰 상처들이 되게 여기저기 있었대요. 혈흔은요, 시신이 발견된 이불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죽이고 나서 얘를 이 시체를 딴 데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불, 엄마가 자는 엄마를 얘가 죽인 거니까 그냥 거기서 엄마와 막 이렇게 다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손과 팔에 이렇게 다 상처가 많았던 거지. 얘가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했겠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팔과 막 이런저런 데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는 힘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일격에 거의 즉사와 가까운 상태였다고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게 했지만 이미 숨은 끊어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지. 자, 현장의 아파트는요. JR 아이즈 와카마츠 역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어요. 자, 아파트는요. 2층 건물 두 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물이었고 각 동이 한 세 채씩 있는 그런 맨션 단지였대요. 자,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분 유명한 있는데 EC 채널 알죠? ECH 채널 아시죠? 그 ECH를 E 채널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이 살인 전날인 14일 오후 9시경에 이 채널에서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한 글이 게재가 됩니다. 어떤 글? 엄마를 죽이고 왔어.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게 엄마를 죽였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글이었지만 이게 범행 시간 이전에 엄마를 죽이고 왔다? 라는 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랑 좀 관계가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른 소녀는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한번 잘라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시체를 막 이렇게 장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었어요. 아, 죽이는 건 동생도 괜찮았는데요. 아, 그날따라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요? 아니,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한테 원한 같은 건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세상에는 테러와 전쟁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도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했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절단된 머리를 얘가 가지고 와서 이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럼 자수했냐? 그랬더니 얘가 아, 어차피 잡힐 줄 알았어요. 어차피 찾을 건데 그 증거로 엄마 머리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진술했대요. 경찰은 20일까지 이 남자 학생의 집 등 얘와 관련된 모든 관계의 뭐 시설을 다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남학생이 인터넷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 자, 얘가 뭐를 봤냐? 음악 DVD만 감상한 게 아니었어. 얘가 집을 또 뒤져보니까 어떤 제목들이 다 살인, 죽음, 막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죽음, 살해, 어둠,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타이틀 있잖아. 그래서 얘가 살인을 하고 엄마를 죽인 다음에 이 사체를 절단한 것들. 그래서 이 남학생의 심리에 대해서 단서가 될 것들로 보아서 그걸 다 압수했대요.
그런데 얘 남자애가 되게 웃긴 게, 이 남자의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리타 쿄헤이라는 남자예요. 당시 나이 17살. 이 쿠리타 쿄헤이가 엄마를 죽였잖아. 그 얘가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도 얘는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대요. 반성, 후회, 이런 것들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가 휴대폰이나 집에 있는 책들이나 이게 살인 관련된 책과 뭐 호러, 고어물 막 이런 DVD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한 거지. 공포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요, 아, 사람을 너무 죽여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술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영화나 막 고어물이나 공포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는 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뭐 동생도 괜찮았는데. 근데 우연히 그날 엄마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엄마를 죽였대잖아. 자, 엄마를 묶었던 로프와 그 끈과 그런 것들은 다 아파트 2층의 방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물건들, 엄마를 죽였을 때 쓸 물건들에 관해서는 죽이기 전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구입을 미리 해놨다라고 진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획적이었던 거지. 누구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행한 거야.